2018년 9월 세티스 그룹에서 비트코인은 향후 10년 20배 오르고 이더리움은 그대로고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약 40배 오르고 대시 같은 경우에는 15배 정도 오른다. 그러나 리플은 99%가 떨어진다. 스텔라룸엔 90% 떨어진다.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99%가 떨어진다라는 예언을 한바 있습니다. 그러나 2018년 10월 5일 현재 90% 떨어진 그 가상화폐가 무수히 존재합니다.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월 4일 날 1253원이었지만 현재 93원입니다. 93% 정도 떨어졌고요. 트론 같은 경우에도 90%가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네오도 2018년 1월 15일 날 21만 원에서 현재 2만 원입니다. 90% 떨어졌고요. 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 7일 1983원에서 현재 120원으로 94% 정도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비체인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월 20일 9,032원에서 현재 15원으로 99.85% 떨어졌습니다. 지캐시 같은 경우에도 2016년 10월 29일 날 현재 14만 1,711원으로 2016년 10월 29일 362만원에 비해서 96% 떨어졌습니다.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도 2017년 12월 49만원에 비해서 현재 29,000원 정도로 95% 정도 떨어졌습니다. 바이트코인 역시 2018년 5월에 156원에서 현재 3원으로 98.5% 정도 떨어졌습니다. 리스크 코인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월에 리스크 같은 코인도 2018년 1월에 비해서 90% 정도 떨어졌고요. 퀀텀도 2018년 1월에 비해서 96.2% 떨어졌습니다.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월에 비해서 98% 떨어졌습니다. 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66.57% 2017년 12월 16일 날 2,141만 8천원에서 현재 743만원으로 약67%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뭐90% 떨어진 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고요.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월에 비해서 84.5%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. 리플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월에 3,607원에서 현재 600원으로 84.28%가 떨어졌습니다. 스텔라룸엔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월 3일에 932원에서 현재 277원, 72.06. 상대적으로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리플, 스텔라룸엔 이런 것은 좀덜 떨어진 축에 속하지만 현재도 뭐 90%, 95% 떨어진 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.